자, 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시의 찬 상엽 광야 원상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뾰랑 오늘도 인사 먼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네, 저는 루시에서 멍청함을 맡고 있는 예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큼함을 맡고 있는 상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구리를 맡고 있는 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를 맡고 있는 광일입니다. 어, 곰돌이가 네, 저희가 플로에 또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그대로 왔습니다. 머리도 그대로, 옷도 그대로 맞췄어요. 네, 네, 오늘도 플로 최애 플레이 리스트에 최애곡을 남길 건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루시의 가을 플레이 리스트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그럼 저희가 노래 들어보기 전에 이 라디오 이름이 최애 플레이 리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겨보는 루시의 최애 TMIP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 루시의 최애 TMIP 입니다. 루시의 최애 TMIP입니다. 네, 맞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우리가 어떤 걸 특히 좋아하는지 취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일정 없이 쉬는 날에 나는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기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기. 나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돼요. 나는 뭐 게임을 하던 아니면은 뭐 책을 읽던 작업실에 가서 하자. 작업실 가서 작업했어요. 좋습니다. 대체로 보면 원상이가 숙소에 많이 없어. 맞아요. 저희 셋이 항상 거의 남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같이 놀고 싶은데 원상이가 항상 없어요. 아, 그럼 불러요. 부르는 게 이미 없어.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불러요. 누군가 너도 원래 했는데. 아니 난 있을랭.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예찬 씨는? 아, 저는 무조건 집에 있는답니다. 저는 약간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한다거나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본인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되게 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서 촬영도 많이 하시고 하시던데. 아, 그건 이제 제가 카페라떼를 요새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러 가면서 잠깐 찍고 바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은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인스타스타의 네, 삶이죠. 그렇죠. 셀럽의 삶. 광일이는 나 이거 알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도 아니에요. 어? 그럼 어디 밖에 있어요? 나가서 작업실 가서 가만히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서 작업실까지 가가지고 작업실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 근데 맞아. 예. 왜냐면 광일이가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맞아요. 그럼 둘 중에 고르자면 첫 번째 거긴 하네요. 그렇죠. 작업실이 집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저도 근데 그래요? 약간 공감해요. 혼자 있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죠. 예, 혼자 있는 거 엄청 기분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두 번째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 보통 있지 않고 뭘 해도 운동을 하러 나간다든지 뭔가 좀 하여튼 현관 밖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꼭 나가요. 맞아. 근데 니도 엄청 계속 나가서 운동도 하고 계속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랬던 어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도 또 좋아하긴 해요. 뭐 저는 뭐 약간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같은 뭐 양쪽 다. 활동량이 우리 네 명 중에는 아무래도 예찬이 형이랑 상엽이 형 형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넷 중에 제일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부터. 난 무조건 나라 생각하는데. 저는 예찬이 형 아니면 원상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근데 대체로 의견이 뭐 좀 그렇게 모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둘이 삐까삐까. 삐까삐까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했었어야 했어요. 우상이 못 참지. 예. 예. 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거 할 때 특히 최고로 기분이 좋다. 행복해진다 하는 게 있다면. 갑자기요? 아, 네, 그냥 넘어갈래요. 네. 네. 아, 행복해진다. 저는 근데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해야 할 말 했을 때 약간 행복해져요. 아, 피카츄 이런 거. 예. 피카피카 어디 가서 할 말 못하면 약간 좀 약간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아 그때 왜 말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렇군요. 그럼 다음 갑자기 일정이 잡히면 당황한다 아니면 마냥 신난다. 광일이 어때요? 갑자기 일정이 잡히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네. 당황한다는 건가요? 짜증. 네. 할 말을 해버리네요. 아, 이거 말해버렸네. 아니,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 아니라 예, 예. 그냥 뭐 친구들이랑 약속이라든지 예. 그런 거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조건 일정 강박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예. 저는 뭐 근데 행복해죠.
행복해달라고요? 행복해줘요? 행복해줘요. 행복해. 나도 나도 엄청 신나해. 나 누가 갑자기 나한테 보자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버선발로 나가서 내가 직접 태우러 가. 누가 나 보자고. 맞아. 원상인 그래 항상. 차 태우러 와줘요. 항상 자기 집에서 밥 먹자고.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러고. 맞아요. 맨날 그래요.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예찬이 형 어때요? 누가 이제 보자 그랬어? 예. 전 당황해요. 당황해요. 예, 이게 약간 그거를 좋은데 우선은 제어. 그러니까 바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뭐 누가 만나자고 하면은 너가 나를 얼만큼 보고 싶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아니 그런 재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나가고 싶은지 안 나가고 싶은지를 약간 바로 그래 나갈게. 그래서 상대의 급에 따라서. 아니요. 이게 뭐 딱히 욕을 하자는 건 아닌데 이제 파토의 제왕이거든요. 도레미 파토라고. 갑자기 저한테 도레미 파토 이러긴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야 했더니 오늘 파토라고. 미안해. 나 준비 다 했는데. 저희 초반에 진짜 그랬죠. 네, 진짜.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원상이가 해보겠습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동시에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코트 전어. 전어. 완벽하게 달랐네요. 아, 전어 맞췄나요? 역시. 저희 저번 주에 한번 알려드렸죠. 먹는 거에 진심인 두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네, 바로 전어를 외쳐버리시네요. 아, 대박. 저는 전어. 좀 가을하면 낙엽 사박사박 하는 거. 낙엽이 또 전어처럼 생겼죠? 예. 어떻게 생긴가? 예찬이 형 뭐라고 했죠? 저 코트요. 코트요. 예찬이 형은 옷에 진심인 사람이라서. 네, 코트가 또 전어처럼 생겼죠? 아, 맞죠. 네. 예. 지금 배가 고프시군요. 예. 맞습니다. 아,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가을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가을 하면은 카페라떼요. 카페라떼가 또 전어처럼 생겼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대로네요. 네, 저번 주와 다르게 이번 주는 사운드가 거의 안 빌 예정이니까 right, 여러분들 that's right, that's 고막 right. 주의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뭐가 떠오르는가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장면 저는 이제 그 야경. 야경. 한강 뭐 이런 데나 호수공원 야경. 그렇네. 좋죠. 저... 아침 날씨 바로 구름. 아, 그렇죠. 날씨 구름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살짝 석양이 질랑말랑할 때 이렇게 뭔가 피어올라요. 그렇죠? 연기 같은 것들이 엄청 피어오르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아, 맞아요. 맞아요. 전어를 굽느라. 아, 또 전어가 전어를... 또 여기서. 그 산 이렇게 있고 저는 그런 장면이 그 뭔가 석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탄내 예. 그런 냄새 나는 게 되게 저한테는 가을가을한 느낌이에요. 예찬 씨는 저는 예찬 씨는 그러면 그냥 네 간단하게 그냥 가을로 이행시 한번 해보죠. 아 좋아요. 가 가을입니다. 을 을지로 삼가 을지로 삼가 일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게요. 네 각자 와 약해. 좋다. 자 이렇게 루시의 Too much information을 저장해봤고요. 이제 노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또 어떤 곡으로 예, 잘 준비가 될지 트랙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어떤 곡을 골랐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예찬 씨 먼저. 네, 저는 영케이 선배님의 잘 자라 내 사람아요. 이거는 진짜 잠이 안 오면요. 한 세 번만 들으시면 바로 눈 뜨면 아침이에요. 그렇지. 또 예. 지금 또 영케이 선배님이 지금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곡을 거기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예찬이 형이 진짜 좋아하던 그 아이유 선배님의 저 그 제목 뭐였죠?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가 좋아요. 잘 자라 내 사람아가 좋아요. 이게 취향은 항상 좀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잘 때는 정말 잘 자라 내 사람아가 정말로 듣기도 편하고 좋고 또 설레요 이건. 또 이제 자기 전에 좀 설레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제가 고른 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보 아모르의 앵커라는 곡이고요. 아 네, 좋죠. 진짜 좋죠. 네, 노르웨이 아티스트 분의 작품인데 약간 그 곡의 딱 시작 그 약간 버진과 같이 딱 울려 퍼지는 그 사운드가 맞아요. 진짜 나 혼자 딱 이 공간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느낌을 딱 받을 만큼. 근데 그 북유럽만의 그 북유럽 사람들이 음악을 난 진짜 잘한다 생각해요. 아 맞아요. 아, 웨일스 영국 쪽이에요. 웨일스. 좋습니다. 다음은 조원상, 너구리 조원상이 고른 포코 아포코의 Met You라는 곡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저희 슈퍼밴드 2 파이널 무대에서 포코 아포코라는 팀이 이제 결승곡으로 가지고 왔던 무대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곡인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루시 스타일이었잖아요. 루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창의력 있고 저는 되게 굉장히 좋게 들은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서 좀
신나는 느낌의 곡이거든요. 되게 좋은 자극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좋은 자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추천해 드리고요. 포코와 포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광일 씨. 네, 접니다. 다음 곡은 그대 네 내게 다시라는 뭐야 이 아, 예, 너무 좋네요. 네, 그대 내게 다시라는 곡을 제가 들고 와봤는데 이 곡을 들고 온 이유는 제가 또 최근에 또 커버를 했었거든요. 이 곡을. 아, 예, 알아요. 이 곡을 부르면서도 생각났던 게 가을 밤이었거든요. 아, 가을 밤. 아, 우리 왈왈이들이 이 곡을 가을 밤에 들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버를 했거든요. 아, 광일 버전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아. 뭐 근데 어쨌든 버전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네, 아... 제 유튜브에 있고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루시의 가을최애 플레이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 같이 플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 저장! 네, 저희가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 노래들만 남겨놓고 이제 진짜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어떠셨나요, 다들? 오늘은 되게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어서 저번 Freedom. 주보다 좀 더 많은 좋은 곡들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네 부셔버렸다. 부셨다. 결국에 부셨다. 이제 부셨다. Broken. 이제 너 뽀겠다. 가루가 됐다. 지금. Broker. 아. 예. 찢었다. 예. 예찬이 형은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완성이 말대로 좀 자유롭게 조금 더 저희만의 정말 재밌는 방송을 한 것 같고요. 와우. 좋은 곡들 많이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그것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루시 광일 상엽 너구리 광원상 예찬이었습니다. 안녕 안녕.